수술은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수술 시간은 보통 한 1시간 전이 걸리고. 네, 이제 퇴원은 아니고 입원을 시켜. 입원을 해야 돼. 방광이 아무는 동안은 그렇죠. 이제 수액을 좀 맞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한동안 혈뇨를 볼 거예요. 거기 아무는 동안은. 쉽게 방광을 절개해서 꺼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재발이 무진장 잘 돼요. 다시 결석이 생긴다. 네.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이게 방광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방광벽이에요. 네. 요 약간 어두운 게. 네. 그리고 요 하얀 게 돌멩이란 말이에요. 네. 아. 지금도 벽을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줌 나올 것도 없어요 지금 방광에. 근데 울더라고요. 벽을 자꾸 치니까 잔뇨감 때문에 계속 소변 보려고 하겠죠.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수술 비용이요? 네. 이게 혈액 검사비가 7만 원이고 수술비가 44만 원이고 하루 입원비가 뭐 주사비랑 합쳐서 한 8만 원 정도 될 거예요. 200개나 되네. 많네. 그러니까. 안 갖고 조금 할 텐데.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치. 있더라고요. 꽤 많았어요. 많이 있고 저런 것들 때문에 계속 저런 것들이 이제 벽을 치니까 그쪽 염증도 심해서 많이 두꺼워져 있고 이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갈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면은 가장 그냥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유전적인 거, 시기적인 거, 환경적인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확률이 제일 커요. 물을 많이 먹는 게 그냥 최우선이에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물 많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뭐 물을 많이 먹는 성격이 아니라고 하면은 억지로라도 좀 먹여주시고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수량 관련해서 좀 많이 신경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게 이제 수술 전.
그래서 요렇게 뱃살이 확인했던 거. 저희가 봤을 때 네, 크게 3개 정도 있을 거 아니면 4개 정도 있을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안쪽에. 그래서 한 6개인가 7개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요쪽이 이제 방광 라인이거든요. 네, 요쪽에 없는 거 확인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요렇게 오줌 길이 요렇게 있을 거예요. 네. 여기가 일단은 오줌이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오줌발이 네, 좋게. 네. 그래서 저희가 방광 세척을 하면서 그거를 요쪽 요도 쪽으로 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빠져 나오는 거 팔팔 나오는 거 확인도 하고 나왔으니까 네. 일단은 지금 뭐 수술은 잘 됐고 뭐 특이사항은 없을 거예요. 사료는 뭐 종류 어떤 거 먹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CD라는 사료가 있어요. CD. 네, 그건 일단 그냥 장기 관리를 하는 사료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오줌의 pH를 좀 바꿔주면서 방광 자체 그 성상을 변화시켜주면서 결석이 덜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CD가 안 보이는데? DC, HD, CD 여기 있다. 아, 있네. 이거를 먹어야 되구나. 그럼. 자,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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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게 온다. 가자. 집 가는 거야. 두부야, 괜찮아? 들어가자. 집이지. 무서웠구나. 두부야. 어디야? 두부야. 저 안에 놓자. 두부야. 어쩌. 고생했다 두부야. 아이고, 카라 때문에 못 나오는구나. 어디야? 두부야, 집에 왔지? 집이야, 집. 무서웠지? 두부 무서웠지? 아이고, 무서웠나 보다. 또 안으로 들어가네. 두부 나오네. 두부야, 우리 두부 고생했어요. 배고팠어? 두부 배고팠구나. 불안해서 잘 안 먹었나 보다 병원에서. 얼마나 무서웠게. 집에 왔지. 두부야, 나가고 싶냐? 아직도 피가 나오는데? 좀 더 있어야 되나 봐. 눈이 많이 왔어. 나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피 나온다. 이제 없어졌다. 피가 조금 있어. 피가 조금 있는데 많이 없어졌다.